안녕, 잔나깐 조금 착한 곳을 환영해. 오늘만 뭐 바로 BT 21 유니버스 타 영실업 BT 21 유니버스 타 볼륨 1, 볼륨 2 최초 그리고 최초 파는 곳 그리고 이벤트까지 하는 곳이야. 우와 우와 BT 21 유니버스 타 볼륨 1이란 게 뭘까? 바로바로 해보니까 BT21 유니버스타 볼륨 1은 보니까 귀엽게 생긴 이거는 방탄소년단을 지금 인기가 한참 많은 방탄소년단을 지금 캐릭터화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 캐릭터 피규어들인데 피규어들하고 미니어처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킨더조이 이거처럼 생긴, 킨더조이 이거가 아니고 사람처럼 생겼잖아. 밤톨 모양 머리를 한 조그만 애기처럼 생겼어. BT21 유니버스타 볼륨 1 7개의 캐릭터 그리고 30개의 아이템 시크릿 아이템도 찾아보라고. 오. 디자인이 이쁘게 돼 있어. 중국에서 만들었고 DB 컴퍼니 리미티드 만들었고 영수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구나. 그랬어. 우와,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장난감이 되겠는데? 이뻐, 아주 귀여워. 귀엽게 잘 표현돼 있는데 누가 누군지는 난잘 모르지만. 자,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 가격도 그렇게 서프라이즈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이것도 팬이라면은 살수 있을 정도는 될것 같고. 여기는 BT21 유니버스 스타 볼륨 2야. 볼륨 2는 파란색 글 위주로 돼 있어. 이거는 이제 훔쳐가지 말란 거고. BT21 역시 7개 캐릭터 32개 아이템 그리고 시크릿 아이템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건 바닷가를 표현한 것 같아. 그랬구나. 나머지는 똑같고. 역시 이 겉에 있는 이 비닐을 벗겨내려면 안에 있는 시크릿,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지, 이 까먹었다. 이거를 이제 벗겨, 이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수 있는 거야. 그중에는 시크릿 아이템도 있겠지. 이게 엄청나게 많아. 물량이, 와, 여기는 짱이야.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BT21 기대, 누가 들어있을지. 자,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망아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얘는 뭐야? 양이야? 여기는 코알라, 토끼, 하트도 있고, 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콩인가? 아, 얘네들 움직이는 애들이야? 여기 보니까 여기는, 망원경도 있고, 하트가 망원경 뭔가를 보고 있어. 이번에는 강아지가, 소화기야? 아닌데? 이거 샌드백인가? 운동복 같은 거 입고서 샌드백 같은 거를 해놨고, 책도 있네? 여기에는 감자인가? 감자? 감자랑 옆에 있는 거 뭐야? 약과인가? 뭐야? 이건 뭐야? 은갈 아니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소파에 누워있고, 얘는, 약간 양 같기도 하고, 약간은 알파카 같기도 하고, 주방에서 빵 굽고 있어. 빵 굽는 게 취미인가 봐. 알파카 털 엄청 날릴 텐데. 여기는, 말인가 돼지인 것 같은데, 스케이트보드를 탄대. 장애물을 어선에서. 여기는 라디오도 있네. 여기는 코알라인데 누가 누군지를 좀 써놔라고. 하트로 된 다이아몬드 초성이 하트도 있고, 빨간 하트도 있고, 잠을 좋아하나 봐. 비계도 있고, 베개도 있고, TV도 있네. 자, 토끼는 운동을 좋아하나 봐. 여기 러닝머신하고 물통 같은 게 있어. 텀블러 같은 게 있네. 아령은 들고 있어, 아령.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볼륨 1. 여기 있는 거를
구매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거야. 자, 그리고 이번엔 볼륨 2를 한번 볼게. 볼륨 2, 여기 있는 거를 구매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거를 뽑을 수 있지. 자, 볼륨 2는 바닷가야. 바닷가라서 와,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도 있고, 우와, 여기는 감자인가? 감자랑 약과 같은 애들이 지금 보트 같은 데 타고 있고, 여기는 무인도인가 봐. 무인도에 거북이랑 불가사리랑 똥이도 있고, 여기는 얘는 하트인데 입술이 이렇게 두꺼워. 보니까 문어랑, 여기는 얘 돼지인가? 돼지하고 아이스박스에 지금 콜라 두 병 있어. 서핑보드도 있네. 이번에는 강아지가 지금 요리하려고 하나봐. 지금 포크하고 숟가락이야? 삽이야? 삽하고 해가지고 지금 모래 모형을 만들고 있었구나. 모래로. 여기는 셀카 찍고 있는 거야. 얘가 셀카를 찍고 있었어. 코알라가. 이번에 알파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비치에서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의자인데 이렇게 기대고 있어. 상당히 귀엽게 잘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 볼게. 바로 영시럽 21 유니버스 스타 볼륨은 볼륨2는 BT11 캐릭터 7종에 1개 캐릭터가 랜덤으로 들어있고, 한 박스 구매하면은 7개 캐릭터 모두 모을 수 있대. 여기는 한 박스를 구매하면은 랜덤으로 들어있긴 한데, 이게 둘, 넷, 여섯, 7개야. 그래서 한 박스를 구매하면은 그 모든 종류 다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각각은 17,200원인데 한 박스는 12,400원. 팬이라면은 한번 사볼 만도 하될 것 같은데 난 안 사. 그러니까 우드스타의 대상류. 움직이는 B22 인증사진 찍고 우드스타급 선물을 받자. 볼륨 3도 있나봐. 볼륨 3는 아직 안 나왔나 본데. 원 볼륨 1, 볼륨 2, 볼륨 3인데 이건 뭐지? 유니버스타 볼륨 1, 볼륨 2, 볼륨 3, 그리고 캠핑카의 실물 인증샷을 해시태그에 함께 SNS 올려주세요. 추천해서 우드스타급 선물을 드립니다. 필수 해시태그 우드 샵하고 우주스타 언더바 상지점 언더바 판매 장소, 그리고 샵하고 해시태그 영시럽, 그리고 샵하고 BT21 경품은 1등 아이패드 프로 64 기가. 자, 한 명 주고, 그리고 두 명, 2등은 에어팟 2 무선 충전 케이스 모델 두 명 주고, 3등은 베스트라비스 싱글 레귤러 90명. 우와. 6월 29일부터 8월 2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이고, 이야, 이거는 꼭 인증샷을 SNS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건 또 있나 볼까? 움직이는 BT11. 이게 누가 들어있는지. 또 있나 보자. 여기 있다. BT11. BT11. 여기 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액션 피규어였나봐. 움직임이 더 다른데, 아까 못 봤던 이렇게 뭐랄까 토끼가 스노클링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다 같이 디오라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안에는 껍질을 까면 이렇게 생겼구나. 캐릭터는 잘 만든 것 같네. 얘는 뭐지 도대체? 응가인가? 그러니까 메뉴판도 있어. 이쁘다. 자, BT11 해서 이거는 한 박스야. 한 박스 7개 들어있는 한 박스인데, 볼륨 1부터 봐야겠는 거야? 볼륨 1 한 박스인데, 우와, 아주 예쁜 박스 들어있어. 야, 패턴 하드여가지고 약간 명품 박스 같기도 하다. 이게 한 박스인데, 한 박스 7개가 들어있고, 7개는 전종이 들어있어.
근데 만약에 시크릿을 받으려면은 시크릿을 고르려면은 결국에는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박스가 아니라? 그렇잖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술.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역시 12만 400원인데 볼륨2야. 볼륨2는 시원한 여름을 표현하고 있고, 박스가 색깔이 예쁘네.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같은 느낌이 들고, 아마 소속사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 디자인 전문 하는 곳에서 했을 것 같아. 라인 프렌즈였어 이게? 그랬구나. 라인 쪽에 된 거야? 어디서 보긴 봤는데 나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 엄청 많다고. 비트 22. 오, 귀엽네. 자, 이렇게 만나봤어. 자, 이것은 도대체 어딜까? 그래, 바로 웨트마트 천년이자 천년 롯데마트 천년이자 청년이자미야. 피라인 살이 요사서 그게 좋을 것 같아. 파이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